뉴스9에서 전하는 심층기. 오늘은 지난 5일에 발생했던 체육관 붕괴 사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발생했던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짚어볼까 합니다. 한지원 기자 다녀오셨다고요.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실 시공으로 보이는 붕괴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두 곳 모두 국내 굴지의 철강 회사와 유명 건설사가 시공한 건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건물을 시공한 건설사와 자재 납품 업자가 같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해당 건설사인 강해는 최근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복합유통단지 입찰 지원에 단독으로 사업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직 붕괴 원인 진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또다시 건설을 맡겠다고 지원했다. 현재로서 입찰자가 단독으로 진행된 거라면 또다시 그 건설사가 시공을 맡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같은 회사가 자재 납품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일철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강인환입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아, 예. JBC 뉴스 좀 틀어봐. 예.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사건으로 세간의 집중을 네. 받았었는데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전 사건에서는 비자금 사건으로 로비 의혹을. 그런데 이번 취재 도중에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연히 사진 한 장을 입수하게 됐는데요. 투, 일단 보시죠. 원, 스타트! 사진으로 봐선 그냥 일반적인 골프 동호회 모임 같은데 이번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사진 속 이 세 분 모두 공교롭게도 강해 건설사가 시공한 건물이 무너지는 날이거나 새로 입찰을 받는 날 등 매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의혹이 있다라고 단정짓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세 분이 어떤 분들인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 왼쪽부터 환일철강 대표, 강해 건설 대표, 그리고 맨 끝에 보이는 분이 정대한 의원입니다. 대법관 출신의 전직 민정수석까지 지낸 분으로 알려져 있죠. 아직은 확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실 시공에 따른 건물 붕괴와 여기 세 분의 골프 회동 날이 겹쳐졌다는 게 우연으로만 보기에는 많은 의문점이 드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직 민정수석이셨던 정대한 의원께서는 정치 입문하기 전, 그러니까 법복을 벗기 전 환일철강의 비자금 로비 의혹 사건을 최종 기각했던 판사로도 유명한 분이십니다. 대체 환일철강, 강해 건설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JTBC